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선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어느덧 12월 10일이 넘어서 이제 진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지아는 오늘서부터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 전등식을 합니다. 오늘 8시서부터 이제 티빌리시 곳곳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며칠간 몇 번에 걸쳐서 운전 조지아에서 운전에 주의할 사항들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제 그 미팅이 있어서 나가면서 시내 운전들에 대한 주의 사항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는 혹시 이제 조지아에 오셔서 살아보신다든지 또는 살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께서 운전할 때 늘 주의하시라는, 미리 알고 있으면 또 그만큼 또 적응이 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해서 이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운전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첫 번째라고 하면 바로 이 차선이 잘 안 거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중앙선도 다 흰색인데 많이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차선들이 제대로 잘 안 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보기가 잘 어려워요. 그리고 이 조지아 사람들이 차선을 물고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조지아 사람들처럼 차선을 물고 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운전이. 그래서 저도 가끔 차선을 물고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 친구들 뭐 그냥 수시로 차선을 물고 운전하고, 그래서 이 가다 보면 또 운전이, 그러니까 조지아 사람들의 운전은 어떤 운전이라고 봐야 되냐면 난폭하고 거칠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초보 운전입니다. 지금 이 친구 보세요. 이게 차선을 이렇게 물고 가다가 지금 이 친구 우회전을 갈 건지 좌회전을 갈 건지 좀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인해서 방어 운전을 안 하면 바로 진짜 접촉사고가 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골목길, 특히 골목길에서 들어간다든지 골목길에서 나올 때 절대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가면서 사고들 많이 나거든요. 왜? 참 너무 웃긴 거는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 이 기름값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운전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골목을 들어가는 차와 골목을 나오는 차가 서로 이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크게 접촉사고 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운전이 필수고, 뭐 뒤에서 빵빵대든 말든 사실 신경 안 쓰고 내 갈 길만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은 운전하고 다니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돌발적으로 정말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껴드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커브길,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역삼각형이죠. 이런 데는 먼저 섰다가 사실 가야 되는데 그냥 다들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교통이 딱 보고 있다 그러면 저기서 우선 멈춤을 안 했을 경우는 딱지를 끊습니다. 그래서 늘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전 국민이 다 초보 운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무개념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는 경우도 주차를, 이게 뭐 여기에 왜 차를 세우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확 세워버려요. 그리고 차가, 제가 우회전을 들어가겠다고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가고 있으면 우회전 깜빡이를 저 차가 켜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차를. 그래서 뒤에 바짝 붙여서, 그래서 진짜 우회전을 할 때 마치 내 차를 들이받듯이. 왜 그렇게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 대체를 안 하고 그냥 운전을 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위험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이를 거의 안 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더 웃긴 거는 이 깜빡이 안 켜도 되는 막다른 길에서는 꼭 깜빡이를 켜요. 그리고 차선이 지금 같은 경우도 3차선이었는데 이게 거의 2차선으로, 신호등을 넘어가면서부터 2차선으로 또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커브길 자체가 상당히 그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커브에 잘못 접어들면 차선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차선이 지금 3차선이었다가 이렇게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여기서 또 병명 홍천산도 있고 접촉사고도 또 많이 나고. 아, 그래서 곳곳이 한국처럼 원활하게 이 차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짜 차선이 변하고 커브길이 변하고 이런 일이 많고, 지금 보시는 같이 이렇게 큰 차선을 저렇게 무단횡단을 합니다. 보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애를 또 데리고 무단횡단을 해요. 손잡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지아 부동산, 뭐 이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물어보세요. 뭐 물가. 근데 조지아가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에 거의 1,300원이 넘었어요. 리트당. 그러면 조지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비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만 비싸진, 그것만 오른 거 아니라 모든 공산품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데 달러가 떨어진다고 물가가 내려가질 않아요, 요즘. 그래서 달러 올랐을 때, 지금 달러가 거의 3.1대인데 3.3 이때 때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너무 높아져서 생활비 자체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중이지만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가격이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조지아 뭐 이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가 좋다 이건 잘 모르겠죠. 뭐 사실은 제가 뭐 많이 살아본 거는 이제 주로 조지아고, 저도야 뭐 해외 뭐 유럽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일본 뭐 많은 나라들은 가봤지만 이렇게 오래 살고는 조지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수준은 조지아가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 한국에서 해외 이민을 간다든지 해외 생활을 한다라고 선택한다면 이슬람 이런 국가 이런 거 상관없다 그러면 저는 터키를 추천합니다. 터키. 조지아 바로 옆이 터키인데, 터키는 지금 원래 2008년도 10년도까지가 1달러가 터키 라리, 그러니까 리라, 조지아는 라리죠. 거의 똑같았습니다. 1.6, 1.8. 그랬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되냐? 13리라예요. 1달러가. 그러면 조지아하고 터키하고 이 농산물 가격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 그러면 키로에 4라리. 그러면 터키는 4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터키 물가가 약 조지아보다 6배 가량 더 쌉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터키가 달러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권을 거의 뭐 20만 불 이상 그 아파트를 사면,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0만 불 이상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지금. 그러면 터키하고 조지아하고 아파트 수준이 어떠냐? 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터키는 단지 내 수영장서부터 갖춰져 있는 아주 잘 진짜 뭐 한국의 고급 아파트 같은 수준의 아파트들이고, 조지아는 진짜 1980년대 한국의 그냥 조그만 아파트들, 연립주택 같은 개념 그 정도 수준과 진짜 2020년대 아파트 수준 이 정도라고 볼 정도로 단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조지아도 최근에 좋은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터키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가도 싸지요. 거기다가 터키는 전 세계 유명 명품, 지금 명품샵 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 거기서 지금 달러 가져가서 명품 사면 진짜 반값도 안 되게 지금 사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터키에 가서 물건들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이스탄불 하면 또 유럽도 훨씬 더 가깝죠. 그 다음에 한국하고 터키 같은 경우는 직항 있죠. 그런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왜 굳이 조지아를 선호하는지, 그거는 뭐 나라를 택하시는 기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야 뭐 조지아에 살고 있으니까 뭐 조지아를 계속 살아갈 거기 때문에 조지아에 대한 정보들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뭐 이민을 하겠다 아니면 뭐 해외 생활을 하겠다 그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건 터키입니다. 물가도 일단 저렴하고 주택이나 모든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터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키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운전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또 준비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